옷을 입다가 포기했어요. 방송 사고예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계절이야.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입을 수 있다. 안젤리나한테는 되게 구미에 맞는 옷이다. 안젤리나가 옷을 우리 나이에 이 바지 입으면 미쳤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Coming so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젤리나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조금 더 열을까요? 네, 이렇게. 참 세월 빠르죠. 아니 1월인가 보다. 3월이에요. 좀 있으면 7월이 돼요. 그러다가 겨울이 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LTE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 칠순 금방. 드라마 촬영도 해야 되고 제가 홈쇼핑도 해야 되고 막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막 진짜 어떻게 보면 핑크님들 덕분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독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오프닝 짧게 해라! 네, 그래도 너무 사랑한다는 거 제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핑크님들하고 제가 오프닝 좀 길게 할게요. 오늘 여름 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반바지 또 스커트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안젤리나가 엄선해서 많이 즐겨 입었던 반바지나 아니면 스커트 한번 우리 핑크님들하고 입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코디하면 조금 시원하고 발랄하고 경쾌해 보이는지 한번 안젤리나하고 입어볼게요. 기다리세요. Coming soon. 와우. 호텔에 방에 있다가 내려온 느낌? 약간 타월지로 된 룩이 여름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안에도 좀 가볍게 요렇게 아이고 여름이야말로 정말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시간을 보상받는다고나 할까? 막 이런 느낌? 그 누구를 보여주기보다는 나의 만족. 이렇게 습기가 많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내부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틀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더 추울 수가 있어. 저녁 때 같은 때는 요즘 아우터 같은 거 이렇게 좀 입어주면은 나쁘지 않고 이게 타월지가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잘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예요. 꼭 수영장에서 금방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샤워하다 나왔어? 뭐 이럴 수 있는 룩이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그 MZ세대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어떤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거. 내 개성껏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좋아야지 뭐 안젤리나도 좀 고민하다가 샀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이지 않은 옷이니까 어려운 자리는 입고 나가기 어려운 옷이에요. 상견례 하는데 이런 자리 이거 입고 나가겠어요? 엔조이 내가 좋아서 그냥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나 안젤리나야. 우리가 또 촬영 현장 가면은 옷을 막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운 종류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한테는 아주 유용한 약간 자켓이 아닌 자켓 같은 느낌? 굉장히 가볍고 더울 것 같은데 안 덥고 안 비쌀 것 같은데 비싸고 아시죠? 막 비틀고 조금 평범하지 않은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젤리나 구미에 굉장히 맞는 옷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짜자자자자자자. 아주 평범한 주말 정도에 아무데나 가서 식사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도 되고 그냥 가벼운 반바지. 돈 있다. 1,000원짜리. 돈이 들었네요. 이게 여기 돈이. 그게 안젤리나야.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너무 짧은 반바지 입으면 조금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기장이고 뭐 이렇게 해도 속에 보일 일이 없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사실 그 루비통 스카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스카프를 사면 활용도가 많은 것 같아요. 머리 헤어밴드로 쓸 수도 있고 벨트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경쾌해 보이게 이렇게 루비통 벨트를 한번 매봤어요. 이 바지가 아마 작년에 제가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반바지가 그렇게 흔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잘 입고 다니는 반바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옷 엄청 사드렸거든요. 근데 열어보면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입을 옷이 없어.
없죠, 옷이. 입을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 입을 옷이 없어. 아니, 안젤리나 옷방이 네 개인데 왜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패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트렌드가 또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렸어요. 짠! 짠! 네. 옷을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잘 입는 옷이 있고 되게 안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걸 왜 샀을까 막 이런 옷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오래전에 산 옷이지만 되게 잘 입었던 옷인데 디스케어드 요거는 필리플레인 요것도 또 필리플레인 또 필리플레인 페이스 커넥션 같아요. 하, 이제 나이가 그래서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기가 조금 이건 더 짧아. 옷은 정말 예뻐요. 잘 산 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입기가 조금 나쁘긴 해요. 좀 남자스럽기도 하고 좀 보기 싫어서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바지가 너무 짧아서 너무 남자스러우면 빨리 감으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감아서 보세요. 네. 긴 거부터 갈게요. 네. 조금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많이 내려입으신 것 같아요. 너무 짧아가지고. 위로 올리기가. 저 이렇게 그냥. 이것도 밑으로 내려입었어요. 너무 짧아요. 위로 올리면. 근데 사실은 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 로우웨스트가 또 유행이 나오잖아요. 요번에 조금 올려 입었어요. 이게 살짝 길어서 자꾸 다 올라갔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옷을 입는다고 해요. 더운데 막 텁텁하게 입으면은 예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여름에는 좀 화사하게 조금 살 좀 나오고 그런 옷들이 확실히 경쾌하고 예뻐 보이긴 합니다. 네, 저거 못 입을 것 같은데? 나 저거 입어본 지 한 10년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입을까? 최대한 밑으로 입었어. 안 돼. 티도 빼줬어. 네. 옷을 입다가 포기했어요. 방송사고예요. 너무 잘다! 이렇게 이 정도면은 나이가 옷을 입는다. 안젤리나가 나이가 없는데 옷을 입는다. 에르메스고 또 밑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기장감도 있고 약간 치마 같기도 하고 요즘 통넓은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입으면 활동하기 편하고 남사시럽지 않고 이렇게 입으니까 좀 단아해 보이긴 하죠. 너무 짧은 거 입는 것보다는 그냥 점잖하게 입으니까 되게 즐겨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문 닫을게요. 네, 장사 끝났어요. 프라다도 마찬가지고 미우미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타올지로 된 거 올해 되게 핫하게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미우미우가 요즘 엄청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MZ세대의 마음을 훔쳤다! 안젤리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벌써 한 뭐 몇 년 전에 산 바지들 굉장히 짧잖아요. 네, 남사스러운 바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말 예쁜 기장 정도의 핏이 있는데 사실 요거 택을 아직 안 뗐어요. 택이 뒤에 아직. 그래서 요번에 새로 신상인데 사실 이거 직구 한 거라서 요거는 조금 시간 걸려서 왔어요. 직구가 확실히 싸요. 네, 그래서 직구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받는 대신 가격은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안젤리나도 때때로 직구를 하는 편이에요. 오늘 안젤리나하고 여름에 잘 입을 수 있는 반바지 또 스커트 여름에 요긴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한번 같이 입어봤어요. 안젤리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안젤리나하고 만나기로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컷!
안젤리나가 직업상의 이유도 있고 다른 분들보다는 아마 옷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많이 보러 다니고 할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올해 트렌드 자체가 반바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이 지금 없는 거를 막 찾아서 헤매시는 것보다는 있었던 거, 내가 소장하고 있었던 거 중에 핏 좋은 거 이런 거 좀 꺼내서 입으시면 올 여름 잘 나실 것 같아요. 사실 반바지도 많은데 입기가 나빠서 그런 거지 이걸 입으니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입을 수가 없는 옷이라서 제가